응? 박용진 당대표 후보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저 플랜카드를 보니까 이제 586 친문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서 국민의 민주당으로 가자 이런 이제 슬로건인데 사실은 저는 이 슬로건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지방선거 평가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위기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친문의 민주당, 586의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이 세 개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래야 국민의 들판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국민의 바다로 갈 수 있다. 이 강을 건너다가 뭐 좀 물이 젖을 수도 있죠. 익사만 안 하면 됩니다. 익사 안 하고 이 강을 건너가서 우리 국민의 바다로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주제가 이 주제인 만큼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점에서 우리가 뭐 당위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길로 안 가면 민주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적어도 집권 민주당으로서 미래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살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길이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민주당이라는 게 뭐냐? 뭐 국민, 정치에서 국민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 다 국민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국민의 민주당이라는 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치인이고 정당입니다. 우리가 뭘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정당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강령도 내걸고 정치인이라고 소신 발표, 정견 발표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정치하는 데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정치하면 안 돼요. 자, 그거 없이 정치하면 또 안 됩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과연 이게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건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정치하는 거. 그게 국민의 민주당이에요. 우리 민주당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개혁, 진보. 우리가 친문. 자, 친문 민주당. 문재인 지키자. 우리 노무현의 비극 되풀이하지 말자. 그 가치 있고 소중한 겁니다. 586. 개혁, 진보. 민주주의. 이재명. 뭐 혁신. 뭐 기본소득, 민생. 다 가치가 있는 정치입니다. 제가 그거를 폄하하거나 적대하거나 배척하자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가치가 있으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정치하면 안 되고 한 발 더 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건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정치하자. 이게 국민의 민주당의 길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SPC 정당, 특수목적 정당이 아니에요. 무슨 뭐 환경당이나 아니면 기본소득당이나 우리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목소리를 내고 이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집권을 해서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정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집권을 목표로 하려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한 발 더 나가서 이게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만약에 지지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 포기하면 됩니까 그냥? 그럼 정치 뭐하러 해요? 국민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국민들과 대화해야 됩니다. 이 대화와 설득의 과정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을 감동시키면 국민의 민주당으로 가는 거고 정했는데도 국민이 설득이 안 되면 기다려야 돼요.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게 국민의 민주당의 길입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안 거치면 국민의 민주당은 못 갑니다. 국민들은 그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 이게 깨지면 국민의 민주당 못 간다. 그다음에 내용도요. 우리가 이제 당원을 위한다고 해서 당원이 모든 결정하자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게 단순히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의 결정만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다수의 결정이 돼 좋은 결정이 돼야 민주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 200년 동안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다수결로만 했으면은 옛날에 그리스 때 로마 때도 다수결 많이 했잖아요. 콜로세움에서 저 사람 죽일까 살릴까 이거 다수결 아닙니까? 그래갖고 로마가 살아났나요?
단순 다수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다수결, 좋은 결정. 그 좋은 결정은 뭐예요? 토론하고 다수결정을 해야 돼요. 토론하고 결정하는 이 결정이 안 되면 우리가 대의원제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토론을 제대로 하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결정하기 위해서 당원들이, 수많은 당원들 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의원제도를 둔 건데, 당원제도로 가든 대의원제도로 가든 중요한 건 토론하고 심사숙고하고 결정하는 이 민주적인 결정, 이거를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 우리 국민투표를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왜 웬만하면 원래 온라인 블록체인이 있는데 옛날에는 디지털이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금 블록체인으로 그냥 국민투표하면 되잖아요.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매사에 이렇게 심사숙고할 수가 없어요. 바쁘니까. 그래서 심사숙고할 사람들을 의회라고 뽑아놓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결정. 의원 대표 뽑는 거, 대통령 뽑는 것만 국민들이 직접 하고, 그나마 그걸 하기 위해서 법적인 선거운동을 만들어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만들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우리 의사결정 구조가 가야 되는데, 단순한 다수결, 그래서 당원 다수결이면 모든 게 선하다, 그건 아닙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